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잔금 때까지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이와 비슷한 사례인 주택에서 토지로 바뀔 때는 어떻게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을 거래할 때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했을 때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 1을 알아볼 텐데요.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2022년 10월 21일 날 기재부가 새롭게 내놓은 요건 해석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자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양도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했다면 자, 이때 집을 파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아니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표 1을 적용받을 건지 표 2를 적용받을 건지 아니면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 일자가 어떤 날짜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양도 물건의 판정이라는 건 이걸 주택으로 파는 건지 아니면 상가로 파는 건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만약 판정 기준 일자가 매매 계약 체결 일자라면 주택을 파는 거고요. 판정 기준 일자가 양도일 현재, 잔금 청산일 현재라면 상가를 파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세금 여부가 달라지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재부의 답변은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 일자는 양도일 현재, 잔금 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단서가 붙어요. 다만 회신일 이후, 회신일이면 2022년 10월 21일입니다. 그 날짜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그렇게 적용하겠다, 양도일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해보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했다면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이렇게 잔금 전까지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겠다라는 계약을 말하죠.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양도일 현재, 잔금 청산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양도 물건을 판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상가로 용도 변경됐다면 이건 상가를 파는 거니까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이렇게 본다면 그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기존의 해석은 이와 달랐습니다. 기존의 해석은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 일자가 매매 계약 체결 일자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봤습니다. 반대로 이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 물건 판정 기준 일자가 양도일 현재, 잔금 청산일 현재였어요. 그래서 집을 파는 사람은 주택을 파는 거고 이 집을 사는 사람은 상가로 사는 거라서 집을 파는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이번에 기재부가 새롭게 기존의 해석을 뒤집으면서 양도일 현재 주택이 상가로 바뀌어 있다면 그때는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집을 사는 사람은 기존 해석이나 새롭게 바뀐 해석이나 상가를 사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만 집을 파는 사람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글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드실까봐 제가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자, 그 전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매매 특약에 따라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 상태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그동안의 해석을 보면 가장 마지막 해석이 2021년 5월 17일 날 이때 해석인데, 이때 보면 주택을 거래할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매 특약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기재부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원칙대로 한다면 양도일 현재가 기준이다. 하지만 다만 매매 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 특약에 따라서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 상태로 양도한다면 이때는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겠다. 매매 계약일 현재는 주택이었으니까 집을 파는 사람은 주택을 파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 5월 17일 날 나온 해석인데, 자, 과연 이 해석도 이번에 주택에서 상가로 바뀔 때 양도일 현재로 보겠다라는 그 기준처럼, 그러니까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잔금 청산일 현재를 기준해서 양도 물건을 판정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관심사인데, 이건 앞으로의 기재부 해석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에 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잔금 청산일 전까지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겠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이때 기존의 유권 해석은 매도인,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 일자가 매매 계약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일 현재 주택이었으니까 집을 파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였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했었고,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 일자는 양도일 현재, 잔금 청산일 현재가 기준이니까 매수인은 상가를 매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모두가 이로운 매매 거래가 가능했었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이익이 있을 거고, 반대로 집을 사는 매수인 입장에서도 집이 아닌 상가를 사는 거니까 취득세 중과가 없을 거고, 대출 같은 경우도 주택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매수인도 이득이 있는 거래가 됐던 겁니다. 헌데 이 기존의 유권 해석을 이번 2022년 10월 21일 날 기재부가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그래서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는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양도 물건을 판정하겠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었다면 주택, 양도일 현재 상가였다면 상가로 판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약사항으로 양도일까지 주택이 상가로 용도 변경이 됐다면 이때는 집을 파는 사람은 주택이 아닌 상가를 파는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표1을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장특공 표1과 표2가 뭐냐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표2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말합니다. 1년당 보유 4%, 거주 4%, 물론 일정 요건은 충족해야 되고요. 이렇게 10년 최대 80%를 받을 수 있는 게 표2고, 표1은 일반적인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입니다. 1년당 2%씩 15년 최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 게 바로 표1인데, 앞선 상황에서 표1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주택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보통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인데, 그것도 이런 단독이나 다가구를
상가로 다 바꿨을 때 상가 수익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강남이나 마포나 이렇게 수익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건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요건 해석이나 새로운 요건 해석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의할 게 없지만 집을 파시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요건 해석을 적용받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요건 해석을 적용받는 것이냐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받지 못하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와 비슷한 사례의 경우로 주택을 파신다면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거, 그러니까 주택을 거래할 때 특약사항에 양도일 전까지, 잔금 청산일 전까지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기존 해석, 지금까지 해석이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 물건을 판정하니까 주택을 파는 거라서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매수인은 양도일 현재, 잔금 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 물건을 판정하니까 토지를 매수하는 거다라는 건데, 자, 이와 같은 사례도 과연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할 때처럼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는 무조건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판정될까? 그래서 집을 파는 사람도 주택을 파는 게 아닌 토지를 파는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시켜 주지 않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에 양도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했다면 기존의 요건 해석은 집을 파는 사람은 매매 계약일 현재 양도 물건을 판정하고 매수인은 양도일 현재 양도 물건을 판정하는데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는 무조건 양도일 현재 잔금 청산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양도 물건을 판정하겠다. 잔금 청산일 현재, 양도일 현재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상가였다면 상가로 판정하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기존의 요건 해석을 새롭게 뒤집었으니까 뭐 집을 사는 사람이야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집을 파는 사람은 무조건 불리한 거냐? 이건 또 아닙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라면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하니까 불리하겠지만 만약 다주택자라면 이때는 주택을 파는 게 아니고 상가를 팔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도 상가로 보게 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이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새로운 해석에 주의해서 거래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 거래할 때 특약으로 양도일 전까지, 잔금 청산일 전까지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요건 해석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제가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양도일 기준으로 양도 물건을 판정할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아마 바뀐다면 이 날짜보다는 새롭게 기재부가 요건 해석을 내놓은 날, 그 날을 기준으로 바뀌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의 요건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둘중 하나일 텐데 여러분도 이 해석이 어떻게 바뀔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